기사진행 발언을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쓰여지는 게 공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시는 들이 말씀드리는 건 지난 토요일 날 우리에게 보여준 경찰의 모습은 일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수 집회 현장을 제가 그날 토요일 날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보수 집회 하는 곳을 보면 호텔입니다, 이건. 경찰이 거의 호텔식으로 집회 보장을 철저하게 다 해줍니다. 민주당 집회 현장에 와봤습니다. 이 아스팔트 땅바닥에 버려진 시민들입니다. 이걸 두 눈으로 목도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라고 해서 말을 특별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한창민 의원이 경찰들에 의해서 목이 잡혀가지고 처박혔습니다. 영상으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에서 대학교에 경찰이 무도하게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잡아오는 것 80년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80년대 공권력이 지금 2024년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지 국회가 바로 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찰청장한테 답변을 분명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민주당 집회와 보수 집회 과연 공정했는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전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편파적이어도 이런 편파적인 집회 관리는 전 평생 처음 봤습니다. 두 번째로 한창민 의원을 포함해서 토요일 날 당일 집회에 있어서 강경 진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 현장에서 본 의원이 볼 때 경찰은 대단히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완전 무장하고 진압하듯이 다녔습니다. 민주당 집회의 한가운데로 완전 정복, 완전 진압 복장을 한 경찰들이 휘집고 다녔습니다. 이게 온당한 처사합니까?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이런 집회 관리에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청장이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물어봐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